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임.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6절로부터 9절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한 번 주님이 말하신 것과 두 번 말하신 것과 세 번 말하신 것은 다릅니다. 세 번을 말할 때는 확증하고 확증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느냐? 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왜 강하고 담대했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차지하게 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 구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명령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네가 강하고 담대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지금 이루실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성취하시는 지금 순간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라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또 받고 그 약속을 믿느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 그가 누구시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의 지존자예요. 그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심으로써 사람이 아니심으로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라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달려왔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그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또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약속해 오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시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고 그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게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모든 일을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짓이 없으신 지존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신다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명령이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여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걸 알 수 있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저도 참 주님이 함께 있어서 말씀이 풀어져 나올 때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전하기 전에는 또 두렵고 떨립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재하셔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가 바로 그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셨고, 이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또 각인시켜 주시면서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내 명령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또한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너는 내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복은 전쟁을 눈앞에 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 잘 아시듯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모든 권세의 승리자는 반드시 여호와가 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로 내 앞에 당한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우리의 싸움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게 당한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든 바깥에 있는 문제든 이 모든 문제들은 영들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영들의 싸움을 그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 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사무엘상 17절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편 24편 8절을 보면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당연하게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예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고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만난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밑에 저 저면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것, 여호와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 전진, 전진.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지만 그것을 또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결단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 예수는 구원이시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27편 14절 말씀,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 밑에 깔려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의심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 앞에 바로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고 그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 스텝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왜 기다려야 하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을 보고자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자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정탐을 했을 때 그들 중에 열지파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울고 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40년 광야를 도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눈앞에 비록 안악자손과 같은 것이 서 있고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산이 막혀 있고 이건 절대로 갈릴 수가 없어. 바다가 막혀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얘기는 의심치 말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만사 형통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얘기는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요동하고 흔들리는 건 어디에서 발생이 돼요? 의심에서.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반석 위에 내 믿음을 굳세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요동함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의심 없는 믿음은 요동함이 없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죠. 하지만 이와 같이 바람에 밀려서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이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 형통,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할 때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항상 율법을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라면 율법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내 생각이 율법의 지배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율법의 지배가 되어지고 어떨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주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만 그가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75세에서 100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로마서 4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읽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의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은 견고해져서 오히려 아들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쉽게 요동합니다.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요동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고 계시는가? 믿음 없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8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율법책을 늘 내 안에 가까이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늘 내게 가까이 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고, 말씀이 늘 여러분 마음에 있고 말씀이 늘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지죠.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얘기는 늘 그 말씀을 따라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되죠.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그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내 입에서 말하는 입술이 되어지느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집안에서 나만 믿음의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것은 나로 하여금 가정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쟁을 치룰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 한 사람을 또 불러서 약속하고,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불러서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하면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다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앞에는,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은 세 번째, 전쟁이 그에게 속한 것이고 그 전쟁에 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심 없이 기다리는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냐? 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심 없이, 요동함 없이 기도하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어떻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자로 섬기기 때문이에요? 주로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대로 행하시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나의 주이기 때문에,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진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기름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축복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기름 부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고 매인 자들을 풀어주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까? 만민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만민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난 정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 이 강하고 담대함 밑에 깔려있는 그 믿음이 1, 2, 3, 4, 5, 6, 여섯 가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섯 가지가 정말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로 인해서 만사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 저희들 갖게 하옵시고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의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믿음으로 능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축복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